네, 4457님께서 종현 씨가 TV에 나왔을 때 엄마한테 제가 내 미래의 남편 될 사람이다 라고 했었는데요. 엄마가 제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하고 말끝을 흐리셨어요 라고 하시네요. 엄마는 이렇게 현실적이야, 늘. 얘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. 진짜? 4457님. 나중에 또 어떻게 될줄 알아요. 진짜? 만나가지고. 막 저런다. 이렇게 막 흘린다, 막 보면. 펭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고양배 씨. 아셨죠? 장난 아니다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누가 알아? 4457번님 나중에 저기 형태 형태 씨랑. 씨랑 잘 됐지? 그럼 잘 되면 제가 축가 불러드릴게요. 완전 웃긴다. 뭐예요? 안 부를 건데? 완전 웃긴다. 알았어요. 완전 많이 파진 거 있고 막 저런다 막. 8064번님은요. 기둥 하나 더 세우시길 예리님 바라겠습니다. 이다빈 씨,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시래기 같다고 국 끓이려고 불려서 뭉쳐놓은 것 같다고 매번 놀리세요 이렇게. 시래기 같은 건 뭐예요? 그래도 예뭐 비슷한 발음이 뭐 다행히. 쓰레기보단 낫네요. 시래기는 예, 그래도 맛도 있고요. 맛있어요. 정말 건강에도 좋은. 그럼요. 저 예전에 이거 저희 부모님은 아닌데 제 친구 부모님이 굉장히 그 독설가. 그 친구 엄마계 김구라 같은 분이 한분 계세요. 김구라 씨 네. 같은 분이. 그 어머니가 누가 와도 딱 인상만 가지고 굉장히 독설을 날리세요. 그래요? 근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귀 사이즈도 크고 이게 또 귀가 좀 앞으로 접힌 그런 게 있죠. 공격적인 이렇게 좀 공격 앞으로. 태세를 취한. 예. 이렇게 굉장히 귀가 많이 보이는 그런 친구가 한명 있어요. 그 친구가 그 독설가 어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니가 딱 단번에 대면에 보자마자 초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어떡해요? 어머, 넌 귀로 국 퍼도 되겠다. 국 퍼면 화성이 보여, 어머니. 너무 뜨거워. 달팽이가 깜짝 놀라요. 뜨거워요. 귀에 국 들어가면 그 면봉으로 다 닦아내면 얼마나 아니, 힘든데. 국자 좋은 거 많은데. 그래요. 스테인글라스로 된 거, 좋은 거 예. 많으니까. 상처받았겠네요. 예, 좀 많이 상처받고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제 않는다는. 친구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. 제 친구 중에 코가 진짜 큰 친구가 있는데, 그 친구가 이렇게 싹 들어왔는데, 나 코가 문 열고 들어온 줄 알았어. 이런 얘기해서 외모로 놀리는 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. 요즘 자꾸 장동민 씨가 네. 저보고 코형배라고. 코가 커서. 코가 크다고. 근데 뭐, 영배 씨는 다행히 코만 큰게 아니니까. 얼굴. 더 나쁘네! 왜요, 왜요? 야, 장동민 씨보다 더 독설가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그냥. 아니요, 아니요. 아주 오늘 파진 거 입은 걸 다행으로 마음도 넓으시고. 예, 알겠습니다. 그런 의미였는데. 네. 어머니가 저를 되게 예뻐하세요. 아, 잘생겼다. 맨날, 아유, 노래도 잘하고, 착하고, 뭐, 집에서도 다정하고, 막 이렇게 맨날 칭찬을 하시다가, 엄마가 미안해.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왜? 왜? 그래서, 어머니가 키가 작으세요. 어머니가 키가 상당히 아담하신 편이어서, 아유, 엄마 때문에. 나키 작은 거 괜찮은데? 나 완전 괜찮은데? 안 괜찮은 거 알아. 아니, 나 괜찮은데? 계속 미안하다고. 나 괜찮은데, 키 작은 거 괜찮은데. 되게 서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보다. 그러니까 나키 작은 거 왜 완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. 정확하게 말씀드리세요, 어머니한테. 안 믿어요, 내 말을. 아니야, 너 힘들어. 아니야, 너키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. 힘내라고 하지 말라고. 그런 느낌. 송정민님, 저 외국, 우리 쫑디에게 네. 정민 씨가 하늘에서 젠 키는 쫑디가 샤이니에서 제일 크잖아요. 너무 길었네요, 정적이. 방송사고가. 나 깜짝이야. 제가. 누가 순간 주사기로 공기 다 뺏는 줄 알았어, 이 방에. 이번에 갑자기. 진공 진공상태였어. 상태. 이게 사실 방송에서 또 소리가 몇초 이상 안 나가면 방송사고가 나는데. 제가 방송사고를 낼 뻔했네요. 하늘에서 젠 키는 정말 장신이죠? 우리 모두. 그럼요.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. 장신이고 싶지 않다고요. 장신 될 필요 없다고요. 그렇게까지. 하늘에서 재면서까지 장신 되고 싶지 않다고요. 하늘이 어디에서, 어디서부터요, 하늘이. 하늘이 어디서부터인데? 제일 낮게 있는 구름. 성층권부터야? 대기권부터야? 성층권부터야? 어딘데? 몰라요. 자, 노래 한곡 들을까요? 이 아픔을 치료해줄 노래가 있습니다. 전기 흐르네 우주의 스테이지로. 네, 우주에서부터 젠 키는 제가 제일 큽니다. 이 노래 듣고 올게요.